안녕, 오늘은 리즈 클로젯. 오늘은 특별한 사이트에서 옷을 주문했어요. 바로 도레스웨라는 직구 사이트인데요. 일본에서 유행하는 옷을 판매하는 곳입니다. 어떤 느낌일지 몰라서 일단은 3개만 주문했어요. 전부 베이지 컬러로. 최근엔 제가 베이지에 빠졌거든요. 첫 번째는 원피스입니다. 번역기를 돌려보니 여성 원피스, 프리츠 웨스트 마크 무릎 데이트 원피스라고 써있네요. 데이트할 때 좋은 원피스인가봐요. 니트 재질로 몸에 예쁘게 달라붙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특히 팔 부분이 몸에 예쁘게 붙어요. 이 끝단이 살짝 퍼져있는 게 포인트. 허리 부분은 바스트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. 실제 허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얇아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. 팔은 짧지만 옷감 자체는 두껍기 때문에 만족합니다. 백화점에 갈 때 좋은 옷차림이에요. 실내는 더우니까요. 번역기를 돌려서 다들 만족하고 있길래 저도 선택했는데 다들 우아하다고 하는 만큼 실루엣이 아주 예뻐요. 길이는 여기까지. 차분한 느낌이라 예쁘네요. 치마가 넉넉해서 돌 때 팔랑이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. 두 번째도 미디움 길이의 원피스. 저는 일본 옷이라면 미니스커트가 대부분일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의외로 사이트에 들어가니 이런 미디 길이의 스커트가 가장 많더라고요. 앞에 원피스가 차분한 느낌이라면 이건 조금 더 샤랄라한 느낌? 레이스가 많아서 선택했습니다. 목 부분의 단추가 높게 올라오는 디자인이에요. 아랫단은 전부 레이스. 이건 후기가 별로 없길래 살짝 헷갈렸는데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라 일단 장바구니 넣어봤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속치마가 있어서 얇은 레이스 재질이지만 비치지 않아요. 소매 부분의 디테일이 예쁩니다. 봄이 되면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배송은 전부 3주 정도 걸렸어요. 배송비에 따라 배송 기간이 다릅니다. 이런 디자인의 원피스를 갖고 싶었는데 연한 핑크의 립 컬러에 정말 잘 어울려요. 이건 이번에 가장 도전정신으로 선택한 코트. 한국에는 이렇게 퍼프 소매 형식의 코트는 별로 없잖아요. 그쵸? 대부분 소매가 딱 떨어지는 핏인데 이렇게 팔목이 벙벙한 게 제가 그동안 생각한 일본 패션이었거든요. 여기에 부츠를 신으면 예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디자인이 일단 한국에선 구할 수가 없고 리뷰도 나쁘지 않았어요. 번역기 기능 정말 사랑해요. 두께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도톰하고 손목 부분이 너무 귀여워요. 목 부분도 꽤 높게 올라오고 단추는 보이는 것보단 안 보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안으로 숨길 수도 있고 카라도 작아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듭니다. 플레어로 퍼지는 밑단도 꽤 괜찮네요. 처음으로 도전해본 일본 패션, 앞으로도 중간중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예정이에요. 그럼 오늘의 리즈 클로젯은 여기서 끝!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